이겼어. 아, 이겼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재욱이! 재욱아, 나가 있어. 그냥 박재욱 사랑해. 나가 있어. 재욱이 제 거 하나 떼주기로 했어요. 아, 재욱이 이거 다 가져가. 야, 내 거 줄게 이제. 야, 내 거 줄게 이제. 형 없잖아. 다음에 가도 줄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야구 보면서 눈물이 나왔던 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잖아. 많이 울었잖아. 우리가 본 거만 한 다섯 번 된다 이제. 역전의 명수, 지적의 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팀, 최강 몬스터즈 시즌 18승 달성하셨습니다. 아, 그거야. 와, 너무 커, 이게 진짜 너무 커. 한 경기 한 경기. 항상 상일고에 역전의 명수라는 거 닉네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닉네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승장님, 감독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승부는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네, 네. 기적 같은 날이에요. 기적 같은 날이다. 네, 네. 분위기도 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뭔가 좋지 않은 네, 그런 기운들, 흐름들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기 배라. 네. 정말 박재욱 선수가 큰 것 한 방 해줬습니다. 아, 이게 날아갈 때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 좀 보습니다.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저거밖에 없잖아. 현수. 두 명입니다. 네, 두 명. 두 명입니다. 후보는 두 명입니다. 다주자, 김종대. 최강 몬스터즈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최초의 아마추어 승리 투수입니다. 오. 이젠 프로가 된 정현수 선수입니다. 제가 승리 투수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승리 투수를 하고 나도 안 해봤는데 가게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도 와. 아직 안 보내줬네. 갈 건가 봐요. 다음 경기도 와. 다 가라. 갈 길 가야지 뭐.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진짜 이 적시타에 눈물 났습니다. 프로그램을 구하고 팀을 구했습니다. 3타점! 역전 적시타 박재욱 선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리스펙. 리스펙. 네가 200명을 구했다 진짜. 시합 중간에도 계속 아 오늘 지면 진짜 정말로 1패밖에 안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합 내내 계속 고민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타석 이번 최강야구 하면서 가장 간절했던 한 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MVP입니다. 야, 둘 다 조금 내겠네. 그래. 돌아. 기분이다. 기분이다. 두 명 돌아. 둘 다. 지적의 날 MVP는 지적의 적시타의 주인공 박재욱 선수입니다. 박재욱. 감사합니다. 박재욱. 재욱이는 LG 나와서 이 삼재가 풀렸나 봐. 그래. LG 안 맞나 봐. 벌써 4개째야. 벌써 4개요? 야, 박재욱 선수 포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네. 네. 아, 축하합니다. 네. 최고다. 오늘은 진짜 너의 날이야. 정말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프로그램을 저는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도 꼭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재욱이 고맙다. 멋있다, 멋있어. 기분 좋습니다. 한 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한 명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한 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한 명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도 인정. 네? 저도 인정. 아, 오늘 저도 인정. 아, 인정. 자, 최강 몬스터즈의 승리를 안겨주고 떠나게 됐습니다. 받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한 명 더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네! 정현수! 네! 정현수! 로현수! 로현수! 네. 롯데가 잘 던지라. 네, 이제 가면 된다. 좀더 그래. 자,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저와 이때까지 그 승리 투수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기회는 많았는데 이제 그 값진 기회를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받아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계기로 프로 가서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내렸다 인터뷰. 어디 학교예요? 정현수인데? 정현수인데? 이름이 뭐야? 정현수입니다. 정현수? 예. 오, 정현수. 그렇지. 피처 다 바꿔야 돼. 절하고. 정현수. 예. 스타트. 스타트. 예. 그라운드로 나섭니다. 그 어떤 투수에게도 제가 이렇게까지 배움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최강 야구 제작진의 마음이 정현수에게 오늘 경기 호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 가족분들이 보고 계신 듯 어머니 눈물 흘리시잖아요. 네, 아이고. 무사 말루의 위기. 김성근 감독이 정현수를 시험 때 올렸고 그 시험을 풀어내고 있는 정현수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문제. 정현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MVP입니다. 정현수 선수입니다. 정현수 선수입니다. 홍대 정현수. 야, 정현수 선수입니다. 2라운드 3순위로 홍대장현 씨의 유니폼에 입게 됩니다. 자, 다음 경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예고해드린 대로 최양야구 최초의 올스타전 자체 청백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는요? 네? 멤버가 좀 와요? 한 명을 영입했습니다. 어? 나오는 누구야? 지금 부르겠습니다. 어? 누군데? 진짜 몸이 누구야? 뭐야 저거 저거? 어 저기 왔나? 아닌데 몸매가 쟤 누구지? 몸이 쟤 유격수 몸이라고? 나이 든 사람인데? 몸이 왜 저래? 뭐야? 제작진 아니야? 석훈이가 오래됐다. 제작진이야. 아, 지석훈이 오는데 지금 못 오니까 저렇게. 지금 최강야구 TV 장정현입니다. 아, 걔 왜 불안한데 계속. 또 알바도 불렀습니다. 아, 지환이 형 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저 몸은 나지환이네. 지환, 아, 그래, 지환이 온다는 얘기 있었어. 나지환! 아, 진짜 지환이 오는데? 아빠, 왜 그래? 대지, 형, 대지.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근데 좀 비슷하다. 좀 비슷하다. 입스 걸린 TV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대진이 형. 3대 얼짱 줄임모였다. 아, KBO 3대 얼짱이었네. 와, 수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 수비 큰일이다, 진짜. 아니, 목발 들고 수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1도 기대 안 된다. 상금을 걸겠습니다. 승리팀에게. 와! 와! 너무 큰데? KB 올 때보다 낫네.